안녕하세요. 한국 IDG 주진아입니다. B2B 마케팅에서 온라인 광고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서치 엔진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B2B 마케팅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는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대를 맞아 B2B 마케터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모바일 기기의 웹 트래픽은 이미 데스크톱 PC의 웹 트래픽을 초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확산으로 촉발된 모바일 트렌드는 B2B 마케팅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B2B 고객은 대체로 정보 서칭을 기반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특성을 보이는데요. 모바일 시대의 대두는 정보 채널의 다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기존의 B2B 마케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인 광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모바일을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B2B 고객을 겨냥한 모바일 내에서의 인게이지먼트 창출이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온라인 리서치를 실행하는데요. 이러한 고객의 관점에서 B2B 마케팅에서의 온라인 광고는 하나의 읽을 가치가 있는 정보성 콘텐츠 또는 참여할 만한 인터랙션 요소를 갖춘 콘텐츠형 광고인 인포타이즈먼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홍보성 콘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 목적의 콘텐츠만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정보의 신뢰도를 무너뜨려 구매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입니다. 또한 B2B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각 단계에서 접점을 찾아 타겟팅된 마케팅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람 대 사람이 직접 만나 세일즈를 실시했던 과거의 B2B 마케팅과 대조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B2B 고객에게 콘텐츠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2B 마케팅에서 온라인 광고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겟 광고의 기본은 먼저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이 타겟 고객이 주로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B2B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했는데요. 고객이 어디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며 또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고객들의 광고 회피 성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의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광고를 기획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가 목적인 고객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배너와 같은 단순한 온라인 광고를 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광고 집행 대행자가 필요했습니다. 리소스가 부족한 B2B 마케터가 모든 미디어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광고를 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캠페인 방법은 사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고객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업체인 전문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금 제시한 세 가지 팁만 잘 활용해도 고객에게 진정성 있는 온라인 광고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IDG는 실제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높은 효과를 이끌어내는 온라인 광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IDG만의 독창적인 온라인 광고 전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 IDG는 IT월드와 CIO 미디어를 통해 테크놀로지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간 다양한 콘텐츠와 컨퍼런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신뢰도 높은 미디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인포타이즈먼트형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 형태로 웹에 노출시킴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0.08% 정도의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 CTR에 비해 무려 0.2%의 평균 광고 CTR을 자랑하면서 좋은 컨텐츠가 가진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IDG는 1차원적인 정보 제공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의 타겟 광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자의 IP 주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타겟에게 배너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배너 광고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이나 직종 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테크놀로지 주제의 관심사를 분류 기준으로 하여 해당 콘텐츠에 가장 알맞은 고객에게 타겟 이메일을 발송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리더를 위한 전문 도서관인 IDG 테크 라이브러리 다운로더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콘텐츠가 새롭게 생성되었을 때 고객에게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고차원적인 타겟 광고 형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국 IDG의 미디어 IT월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B2B 테크놀로지 미디어 중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컨텐츠 한 건당 평균 5,000명이 넘는 도달량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이슈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고객과의 활발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미디어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더불어 바이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면서 텍스트만이 아닌 영상으로 제작된 컨텐츠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한 걸음 더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 또한 온라인 광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온라인 광고 중에서 실제로 감동을 줄 만한 광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유쾌하고 즐거울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